조선에서 전하는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에 안개가 낄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황해상과 동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백령항로 해양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선박은 하모니 플라워, 코리아킹 총 두 척인데요. 출항시각은 하모니 플라워 후 오전 7시 50분, 코리아킹 후 8시 30분이 되겠으니까요. 출항 30분 전까지 승선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출항 시 구름만 많은 날씨가 되겠고요. 기온은 6도 정도로 조금 서늘하겠습니다. 운항 내내 파고는 0.5m 이하로 비교적 낮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모니 플라워 호의 백령도 도착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으로 썰물 때가 되겠고요. 뒤이어 12시 10분에 코리아킹호가 입항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연평행 선박은 플라잉 카페리오로 오전 11시 출항할 예정인데요. 기온은 7도 정도로 예상되고요. 서풍이 초속 4에서 8m 정도로 약간 강하게 불 수 있겠습니다. 출발 시 파고는 0.9m까지 일겠지만 연평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파고 0.2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도착 예정 시각은 오후 1시로 밀물때가 되겠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두 곳 모두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서늘하기만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